사실 문제. 아니 사원 뒤에서 맞힌 문제 있어? 자, 설정합니다. 네. 응? 잠깐만. 떨리나. 야, 진짜 너무 심장이 쿵쿵쿵. 야, 1번에 1번. 1번에 1번. 오케이. 이번에 1번이었어? 이번에 3번. 3번. 이번에 이거 그냥 듣기만 해요. 체크까지 해줘요. 아, 체크할 필요 없어요. 3번에 The Ways We Eat. 틀렸다. The Ways We Eat. The Ways We Eat. 잠깐, 2번 뭐라고? 아,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4번에 5번. 나는 다 틀렸네. 4번에 5번. 나는 틀렸다. 나는 1번 다 틀렸어. 6번에 was. 6번에 all the answers. 7번에 2번. 8번에 5번. 9번에 4번. 10번에 3번. 11번에 carries. 그냥 캔이라고 하면 틀려요? 이게 나와있잖아. 12번에 Brian to the man. 오, 나 Brian to Brian 붙어있는 줄 알았어. 아, 틀렸어. 13번, 4번. 4번에 excited. 15번에 was bringing them presents. 틀렸다. 틀렸다. 너 고쳐서 틀렸어. 나도. 16번에 5번. 7번에 1번. 그냥 모두 조용히. 근데 이거 S 안 붙이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럼 무조건 틀려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죠. 좀 S 붙였나? 아무 말도 하지 마. 18번에 must. 15번에 뭐라고? Was bringing them presents. 7S요? Present S 붙어요. Present. 아, 틀려. S 아무튼 틀려요. Everybody 줘. 18번 must not make noise. 아예. 네. 19번 2번. 20번에 1번. 그리고 아, 진짜 개맛있다. 뭐 뭐?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나 세 개 조용히 해. 1번에 1번. 네, 다 조용히 다 조용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1번. 6번에 4. 7에 5, 8에 1, 9에 2, 10에 1, 11에 2, 12에 5, 13에 5, 14에 3, 15에 2, 16에 5, 17에 2, 4, 18에 3, 19에 4, 4, 20에 is used to walking alone. 이거 망했다. 자, 주인 돌려주세요. 송구 잘 봄. 나도 잘 봄이라 하면서 다 틀린 거 같아. 아니야, 근데 그냥 보통 봄. 이거 문제가 틀렸어요. 이거 망했다는 거 아니야? 자, 근데 6번에 4번이었네요. 야, 너 문법을 나왔지? 와, 어떻게 알았어? 캔나 살펴. 애써 붙였다. 자, 맞춘 개수 나누기 40 곱하기 100 해서 맞은 개수 제시는 첫 번째 자리에서 반 올림. 맞은 개수 나누기 개수. 아, 네. 아, 맞은 개수. 이렇게 맞지? 계산 끝났다. 딱 떨어졌어. 커트라인 65점 32 65점? 40 65점 65점 오! 이하는 제시형 반올림해요? 처음부터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아, 나 계산이 딱 나눠 떨어졌어요. 진짜 나 진짜 딱 나눠 떨어졌어. 야, 나 근데 문법은 진짜 잘 봤어. 나 제시는 아니야. 나 문법 하나도 없어. 제시는 아니야. 근데 리딩에 다 틀렸어. 제시는 아니야. 나 제시는 아니야. 아, 나 제시요. 아니, 그래도 왜 이랬어? 꺼졌어. 잠깐만. 아, 얘 거야. 아, 와, 16개. 나 70개. 아, 망했어. 근데 여기서 잘 봤어. 상호야, 몇 점이냐? 아니야, 몰라. 아직 잘 본 거 같아. 90점.
99. 그래도 사무치고 많이 틀린 거 같아. 90점 몇 개 틀린 거 같아. 90? 쟤 90 먹고 갔다 그래도 한 거 예전 80이야 80. 80. 아니 90 먹고 갔다 그래. 이거 어떻게 없습니다. 아 진짜 그치. 아 이거 못 쓰네. 두 개 맞았으면 됐는데. 아 이게 어떻게 없어. 쟤야 83. 잠깐만 나 이거 나 빙포에서 두 개 틀렸다니까? 정호 저 70 몇 개 틀렸어? 이게 뭐야? 70 네 나 아스 아스 정호 70이야 60이요 아 60 그래서 잠깐만요 29 내 점수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안 오를 것 같아 선생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면은 몇 점인 거예요? 일본에서 거의 다 틀렸을 것 같아 별만 다 틀렸어 아 이거 한 개 맞았다. 나 1번 찍었는데 맞았어. 나 몇 점이지? 1번 나 맞았어. 용원이 왜 쓸 거 없던 나 좋아. 이쯤 되게 어렵거든. 아 이거 20번 넣어. 아직 몇 점인가? 20번 틀렸어? 이거 왜 틀렸어? 20번에 틀렸어? 20번에 틀렸어? 미안한데 나 7번 틀렸어. 19번에 4번이야. 나 7번 틀렸어. 없는 거니까 워킹 언론이야. 7번 워킹 언론. 19번에 몇 번이야? 19번? 이제 언론이 진짜 4번 하려다 가면 나 비율 똑같아 6개 했는데 오 누가 지정했네 난 6개 하는데 아니 야 이거 얘가 여기 아래다가 얼른지가 아, 아니라 여기 이렇게 해서 나 점수 써나요? 서우야 너 몇 개 맞았어? 점수 써요? 나도 25개 맞았어 25개 맞았어? 와 29개 맞았는데 몇 점? 나 왜 이렇게 어렵게 이거네? 너 야 리딩에서 뭐 질문 있냐? 저요. 리딩? 어 뭐. 2번이 왜 3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너 2번 몇 번이라 했어? 2번에 3번? 2번에 1번 썼는데. 나 4번 썼는데. 나도 4번.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웃는 것은 다른 이들을 울게 만든다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되잖아. 어떤 사람들이 조크가 말장난으로 사람을 울게 만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근데 왜 사람이 웃는 게 사람을 울게 만든 거야? 비웃는 거? 비웃는 거. 장난치는 것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장난치는 몰라. 조크가 약간 말장난 이런 거 아니야? 아그다음 다시. 일본에 답이 일본이잖아. 왜 와이? 와이 반년이라는 뜻도 있잖아. 아. 야 나 이거에서 했어. 이번에 뭐 4번이 궁금한 거예요? 네. 조크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네. 네. What makes some people jokes makes other cry.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어떤 사람들이 농담을 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농담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울릴 수 있다라고 하려면 What joke some people, what joke some people makes other cry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make가 사역동사니까 어떤 사람들이 직접 농담을 하는 것이 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울릴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조금 어색하죠. 아, 네. 근데 4번에 왜 5번이냐? 4번에 왜 5번이냐? 네. 모르겠어. 너무 어울리네. 너무 어울리네. 너무 어울리게. 너무 어울리게. 근데 자, 그 전 문장 봐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분인데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생각이 되고 디퍼런트 메인 그렇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 있다 근데 마지막은 Isn't it wonderful that 참 경이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 다른 얘기 그 전문적만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포크와 칼로 먹고 다른 사람들은 스푼으로 먹는다 이것도 완전히 다른 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그게 아니죠 또 질문 있니? 어렵다. 나머지 몇 개인데 한 개나 몇 개인지 알 것 같아. 그냥 나머지는 다 알아. 이렇게. 응, 나머지는 알 것 같아. 10번에 나온 거 같아. 10번? 5번, 4번. 10번에 4번. 그 4, 쓰고 올 썼는데 틀렸어요. 어? 4, 쓰고 올 썼다. 4번 안 쓰고 올 썼다? 맞지. 맞지. 그냥 오늘 썼다. 야, 그럼 소화 제시 아니다. 오. 오. 아니네, 제시네. 아, 제시 아닐걸? 제시가 몇 점? 또 뭐 질문 몇 년이니? 7번이요 7번? 아, 65 이하잖아 25 이하야? 65 이하 2만 안 돼요 65냐? 아니 들어갈 거? 딱 65인 거 같습니다 자, The children were learning about animals
아이들은 동물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다. 근데 Pink and the teacher asked questions about animals. 선생님이 동물에 대해 질문을 했어요. Ben knew all the answers. Ben은 모든 대답을 알았다. 그런 문장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every time이 뭐 할 때마다라는 뜻입니다. Every time. 제가 복습노트 분명히 써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Every time, each time, 그거는 whenever랑 똑같은 뜻이다. 맞죠. 맞죠. 1번이라고 쓴 사람 왜 안 되냐면 올 다음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면 무조건 s를 붙여줘야 돼. All times, all the time 써야 되는데 every만 뒤에 이렇게 단수 명사가 오게 됩니다. 그런 문법도 있다라는 거. 어머니 TV 왜 치면 잘 것 같아? 또 리딩 질문 있습니까? 16번이요. 16번 같은 거는 뭐냐면 일단 여기 뭐뭐 옆에란 뜻이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일단 next to예요, next to. 네. 다른 거 보면 1번은 왜 안 되냐? by도 전치사, to도 전치사 이렇게 연달아 쓰지 않아요. nearby는 똑같아요. near랑 by는 이렇게 따로 띄어서 쓰지 않습니다. 3번은 nearby만 써야 되죠. 네. to랑은 같이 안 쓰고요. 4번도 around도 전치사, to도 전치사라서 이렇게 같이 쓰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뭐뭐 옆에 하면 by만 쓰든지 아니면 next to만 쓰든지 이렇게 두 개 그래서 15번인가요? 이것도 제가 왜 냈냐면 분명히 내가 뭐뭐 옆에라는 복습 노트를 한 세 번 썼어요. next to. 네 맞아요. 또 17번 다 나왔지 않은가? 문제 아니에요. 왜 에스텔이 비행기를 탔어요? 어디 있어요? 72.5 나오는데? 그럼 73점. 응. 그래서 그럼 73? 네. 인서 25점. 아까는 53점이었는데. 왜 그렇게 점수가 왜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12점. 그럼 나도 29점. 19로 적힌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얘가 틀린 거를 넣었을 수도 있어. 아니, 나 29 맞아. 이현서가 저렇게 못 봤을 리가 없어. 뭐 없어? 아니, 틀렸네. 리딩 없어? 네, 틀린네. 그럼 문법 간다. 문법은 잘 봤잖아, 진짜. 근데 문법은 딴 거 문법은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딱히 1번에서 6번 중에 틀린 거 5개를 어, 왜 틀렸는지 알 것 같아요. 어. 그런 거 넘어가. 어려웠던 거 같긴 한데 그러면 6번에 얘들아 Could not help ing가 무슨 뜻이죠? 이거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맞아,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동의어 뭐냐? Can not help ing, 동의어 Can't help ing. Can't help ing. 그럼 뭐 할 필요가 아닌데? 정원하고 있네. Can't help ing. 그 뜻이 뭐지? 똑같은 뜻. 그러면 6번까지는 없어? 네. 7번... 저 2번이에요. 문법 2번? 아, 네. 2번 봐봐. 자, 어법상 틀린 거. 1번. On arriving in Paris, I'll call him. On arriving,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니? 파리에 도착. 자, 뭐냐면 써놓으세요. On이나 upon plus 동명사 ing 하면 이거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아,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아, 네. 그래서 뜻은 몰랐어도 on이 전치사니까 arrive ing 붙일 수 있죠. 있다. 2번. The machine is used to make bubbles. 그 기계는 거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Be used to 동사 원형 이런 뜻이죠. 네. 3번.
We talked about saving the environment. 우리는 환경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뭐 괜찮아요? 3번. Alice is afraid of walking across the bridge. Alice는 다리를 건너서 걸어가는 걸 두려워한다. 근데 5번이 뭐가 잘못됐냐면 look forward to는 무엇을 고대하다는 뜻이고 그 to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치다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ing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hearing 그걸 바꿉시다. 이거 5번이 딱 7번 7번. 7번이요? 동명사 현재 5번 현재 문제. 자, 선생님 같은 거 like 목추니까 목적어 동명사 고르라는 거죠? 네. 1번 주어로 쓰였으니까 동명사겠죠? 2번도 딸기를 픽 따는 것은 재밌다니까 이것도 주어니까 3번도 주어죠? 네. 그죠? 그러니까 5번은 스타트의 목추니까 이것도 목적어니까 동명사죠? 4번은 I am going to. I am going to. 그래서 B-I-N-G 이건 현재 분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 4번이 되겠죠. 4번이요? 진짜 똑바로 안 하실래요? 7번 4번 아니에요? 아니. 아, 5번이요. 같은 거구나. 같은 거. 아, 그렇네. 아, 이게 주어죠. 아, 동명사를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목취를 찾으라는 거네요. 목취. 목적을 찾으라는 거네. 정답 5번입니다. 5번. 목적으로 쓰인 건 5번입니다. 1, 2, 3번은 주어로 쓰인 동명사, 4번은 현재 분사, 5번은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이기 때문에 정답 5번. 또 90. 90번? 네. 자, 쌤이 다른 하나 두 번부터 볼게요. 1번. 이거 되게 유명한 격언이죠. Seeing is believing. 뭐야? 보이는 것이 보는 것만 믿어. 보는 것만 믿어. 어떻게 그건 내가 실사구시죠 실사구시 그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그 뭐야 칠학파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 실증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니까 동명사죠 2번은 음악을 듣는 중인 거겠죠 현재 분사 3번은 먹는 것이니까 동명사 4번도 보는 것 5번도 노는 것, 하는 것 그러니까 정답 2번 자, 10번 봅니다 1번 디나이 무슨 목취? 목취 아이엔지 맞니? 네. 이거 피니시 무슨 목취? 목취 근데 투 왔죠? 네 3번 스탑 무슨 목취? 목취 근데 투를 빼야 되겠죠? 그다음, look forward to 아이엔지니까 스키에 아이 하나 더 붙이고 NG 그죠? 그 다음에 5번 forget은 줄목추인데 투면 미래 ing면 미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tomorrow죠 그리고 쌤이 줄목추 의미 다른 거에서 투랑 ing가 해석으로 조금 헷갈릴 때 행위를 했냐 안 했냐로 구분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보면은 책을 아직 안 샀죠 그러니까 내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정사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14번까지는 괜찮니? 네. 15번부터 20번. 저 18번이요. 18번. 18, 19. 18. 18번 봅니다. 자, 그는 많은 시간을 그의 옷을 사는데 쓰지 않는다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배웠습니까? 네. Spend 돈, 시간. 돈이나 시간 플러스 ing. 거기 왜 ing 쓰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스펜드 돈이나 시간 다음에 이 동명사를 여기다 왜 쓸까요? 왜 쓰냐면 여기 앞에 전치사 온이 생략됐어요. 그래서 ing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동사에 ing 붙이기 위해서 동명사를 쓰지만 예를 들어서 옷에다가 돈을 많이 쓴다. 이렇게 할 때 spend much money on clothes. 어, 그렇지. on clothes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렇게 단순 명사 쓸 때는 전치사 오늘 꼭 써주고 동명사 쓸 때는 생략하고 그냥 ing만 쓰는 거예요. 전치사를 넣고 써도 상관은 상관없어요. 근데 거의 그렇게 쓰지 않죠. 1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be worth ing 이것도 동명사 반영 표현이죠 무슨 뜻이죠 be worth ing 이것도 왜 ing냐면 be worth of ing인데 이것도 생략
전치사 오브 생략돼서 ing 쓰는 겁니다.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이런 거 알면 여러분도 영어 변태야. 네. 나중에 알아도 돼. 자, 19번 봅니다. 자, I was surprised he visited me. 그가 나를 방문했다는 게 나는 놀라웠다. 그래서 be surprised 하면 at이 왔잖아. at. 네. 네. 그래서 ing 쓰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어였습니까? 네. 했었거든요? 의미상의 조어. 어, 네, 했어요. 의미상의 조어였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어는 뭐 아니면 뭐가 오죠? 스포일. 그건 투부정사. 거기 밑에 하나 적어놔봐. 아무데 이거 아는데? 동명사는 안 돼.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 앞에다가 포 플러스 목적격을 쓰죠. 근데 앞에 있는 도어가 사람의 성격일 때는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쓰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네. 서우야 뭐해? 뭐있어? 근데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을 씁니다. 동명사 앞에다가 소유격 아니면 목적격을 써요. 그래서 해석이 이 사람 이 또는 이 사람 뭐뭐 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지? 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의미상의 주어 딱 두 개만 알면 되거든? 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알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정답이 he's visiting 이에요. 그래서 he's가 무슨 소유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 고민하다가 딱딱했는데 틀린 거 다 맞을 수 있었던 건데 실수. 이거 안 배웠어요? 의미상의 주어? 19번 틀리잖아. 정답 처리합시다. 우와. 먼저 몇 점이? 이따 마지막 아, 끝났구나. 끝났어 우리. 또 인수어 제시 아니다 그러면. 아 진짜? 16, 야, 리딩 16번 틀린 사람. 잠깐만요. 리딩 16번이요? 네. 잠깐만요. 리딩이요? 16번. 아, 이건 찍어서 맞춘. 16번 틀렸다 손. 정답 처리. 인서 제시 아니다 진짜. 나 틀렸어도 제시. 인서 잘 봤네. 어, 잘 봤네. 인서 잘 봤네. 맞아. 못했어. 우리 칭찬해 준 건데. 속상할지. 못했다 정말.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점수 내보세요. 네. 근데 나 달랐어 언제? 그러면은 이게 하나당 몇 점이야? 하나당 한 2.5, 3.2 정도 될 거. 2.5점이니까 83점이 되어서 뭐 성공 83. 어떻게 저렇게 점수가 그 73이야. 잠깐만 기다려. 73이라고? 73. 173점이요? 173점이요. 하우 저 67점이요. 그럼 28. 28. 그래서 몇 점? 저 78점이요. 그러면 성우 병에 있는 사람 잠깐만요. 아, 나 53점에서 85점 2.5점 오를까 2점 내가 채점 했는데 53점 85점? 시현이 83점 아니 나 얘보다 많이 맞았는데 얘보다 점수가 낮은 거야. 아니 83점이었는데 2.5 하나 늘어나니까 근데 82.5에서 아 82.5에서? 네네 반응이란거에서 그래서 85 그럼 86으로 할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점수 그 컨펌 합니다. 상호 90. 어 와, 조금 났어. 선구 83. 와, 태현 83. 이제 올랐어. 시현 85. 와, 성우 73. 와, 성우 68. 예서 78. 와, 틀린 거 있는 사람, 너무 잘못된 거 있는 사람. 내 종호보다 높은 건가? 나쁘지 않은데? 정말 너 몇 점이야? 73. 나 문법은 다 맞았어. 리딩만 6개 틀렸어. 나 문법 어이없는 거 하지. 나 의미상의 없다. 일단 스펠. 그냥 스펠. 9번. 그때 문법에 9번? 아 원래 칠로 이걸 왜 칠? 문법에 칠만 틀렸다. 멀미야 멀미. 아니야. 나 리딩에만 문법밖에 없어. 목적어 주어 목적어 목적어 이거 좀 뭐를 빼먹고 나 지게밖에 안 쓰는데. 나 문법하다 돌아가지. 아 난 비슷한 쓰는데. 아직 그거 그렇고. 나 리스 거 겁나. 아 진짜. 나 문법 안. 야 너 틀렸던 대로 내가 틀렸나 본데. 자, 결말평가 시험지 잘 보관하시고 네. 그래머 여러분 틀린 거 안 보겠다. 아, 얼마야? 그리고 틀린 거 고칠 게 없어. 아, 리딩은 그 독해 지문이 5개죠? 네. 그래서 1번 지문
3번 질문, 5번 질문. 해서 이제 나한테 보내줘. 오케이. 해서 준다는 거. 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듣기 어디 할 차례죠? 24페이지. 왼쪽. 뭐 해서 엄청 좋을까? 하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단어요. 오케이. 기억이 하고. 잠깐만요. 생각보다 우리 기분이 왜 좋지? 나도 지금 모르고 행복해. 뭔가 되게 하는 게 뭔가. 나 처음 잘 보긴 했는데 울 뻔했는데. 아니 잘 보진 않았는데 뭔가 그냥 대기만 있죠? 아 진짜 울먹을먹어요. 그러다가 같이 계산해 보니까. 나도 솔직히 당황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 분명 서우보다 많이 받았는데 서우보다 점수가 낮아. 오해부러워지고. 나도 사실 점수가 잘 나온 건 아닌데 기분이 좋아. 그냥 기분이 좋아. 싸우기 잘 싸워. 나랑 같다. 사실 뭐 솔직히 그렇게 잘 나온 건 아닌데. 나는 충분이야. 나는 충분이야. 엄마는 자랑이야. 나 저번보다 나 저번보다 수학은 공식이라고 했지. 영어는 없잖아. 저번에는 봤어. 나 수학 얼마나 좋아. 나 저번에 60점대요. 영어도 정말 좋아. 단어 보자 외웠지. 엄마요? 네. 제가 다 외웠어요. 재원이 또 채점 주는 거지.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제시. 오, 왜 이거 많았어.